이번 블랙박스 영상은 피의자가 맹손이 사건 현장에 다시 돌아온 얘기입니다. 어허, 피의자는 항상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사고는 예기치 못한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냥 자기야 이러면서 있다가 이러면서 버그덕 끓이는 거예요. 버그덕 끓이는 동시에 그냥 이제 휴대폰 떨어지는 소리. 그 질로 이제 심장이 퍽 내려앉대요. 사색이 된 얼굴로 찾아간 그 장소엔 보고 싶었던 아내가 보지 않길 바랐던 모습으로 누워있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생각이 눈앞에 펼쳐지자 제보자는 어쩔 줄 몰랐다는데요.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막상 이제 도착하니까 이제 중앙선이 또 시체처럼 막 널브러지고. 아이고. 아내가요? 그냥 완전 억창이 무너지죠 막. 그렇죠. 못 끊은 사람은 진짜 모르겠네. 여기가 바로 아내가 쓰러져 있던 자리입니다. 그날 새벽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내를 신호 위반 차량이 들이받고 도주를 한 건데요. 그런데 블랙박스를 돌려보던 제보자는 사건 당시 근처를 지나던 한 남자의 모습이 어딘가 수상해 보였다고 합니다. 왜 의심스럽냐면 기웃기웃거려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고 예. 기웃거리다가 꼭 그냥 경찰차가 딱 오는 거 딱 보고 간다라는 게 느껴져요. 예. 그냥. 그렇게 한참을 서성이던 남자는 경찰 차량을 보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데요. 야, 이 사람이 바로 뺑소니 차량 운전자예요.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그를 검거했는데요. 처음 진술 시에는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 차량을 일정한 장소에 숨겨두고 도보로 현장에 다시 나타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차를 보고 다시 도주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사망 여부를 아마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타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지만 제보자는 그날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고 합니다. 이제 호전이 좀 되셨어요? 현장에 분명히 돌아온다.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재발절이 넘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다시 돌아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멀리 달아나도 결국엔 잡힙니다. 뺑소니는 절대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최악입니다.